사정 사업으로 세워버린 낙동강을 되살리는 데 집중하겠습니다. 이렇게 가서는 4대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. 낙동강 유역 개방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어떤가요? 국토부가 4대강 때 아무 문제 없었다 그런 말씀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 사실인지. 다음번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하겠다라고 했잖아요. 여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책임지는 그런 면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